아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전화 주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고민 말씀해 주시면요. 또 지도 보면서 상세한 상담 간편하게 전화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연결된 구독자님,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먼저 들어볼까요? 아, 네. 제가 지금 현재 투자하려고 좀 생각 중인데. 네. 투자 목적으로 이제 강동구 길동에. 네. 이제 강동 한신플러스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좀 투자하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아파트 33평짜리 해가지고 좀 어떤가 해서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러시군요. 당장 뭐 거주하실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투자 목적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으신 거고, 그래서 전세가를 이용해서 이제 사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강동구 길동에 강동 한신플러스 30평대입니다. 여기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지역을?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지역이 좀 적합한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그러세요. 이 지역을 잘 아세요? 혹시 근처에 뭐 거주하시거나? 네, 제가 천호 쪽에 잠깐 살았어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잘 아시는 쪽이니까 또 여기가 어떨까 관심이 가셨군요. 자, 투자 네. 목적이니까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통화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 길동역에 딱 붙어 있는 아파트예요. 길동역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특징이, 이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예, 주상복합 아파트고, 한동짜리, 소위 얘기하는 거, 나홀로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역세권에 붙어 있는 아파트로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한계동짜리 아파트고, 그리고, 예전에 이게 한 8억대 이상 같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지금 한 7억대. 그래서 여기가 아무래도 투자를 만약에 전세 끼고 한다면, 한 최소한 2억 이상 투자금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2억 이상. 이쪽에. 예, 2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여기가 이제 그 상업지역, 주상복합은 이 상업지역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그런 아파트니까 이 상업지역에 들어와서 주변의 상권이 좀 활성화가 돼 있으면 좋은데 이 활성화가 여기는 안 돼 있고 그 이쪽 라인의 활성화, 이 천호역 쪽, 이 천호역 쪽 이쪽이 활성화가 상당히 상권이 잘 돼 있는 곳이고 이쪽은 조금 활성화랑은 조금 무관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특별한 호재라고 주변의 호재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 강동 길동역이 이 길동역이 개봉역 삼각지역과 더불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2020년도에 선정은 돼 있는데 선정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커다란 움직임은 없어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이쪽 역세권 라인 이쪽 라인이 전부 다 뭔가 바뀌는 이런 어떤 개발의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둔촌동 이쪽 밑에 이 밑쪽으로 둔촌 밑쪽으로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이 지금 진행하거든요.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기랑은 아무래도 거리가 이 아파트랑 거리가 있고 별로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형태가 좀 틀리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주상복합은 우리가 강남의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나 이런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가치가 랜드마크화돼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이런 그 중산층을 노리는 이 고급 수요를 노리는 주상복합이 아니고 중산층을 노리는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특별히 이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2000년 초반 한 2005-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지어져서 지금 10년이 훨씬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동짜리 주변에 그리고 주변에 이 아파트 주변이 이 한동 두동짜리 이렇게 좀 나홀로 비슷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산지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도 우리가 투자할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억 중반 뭐 2억 조금 넘게 이쪽에 투자해서 우리가 여기에 뭐 아파트를
구입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격 상승의 메리트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투자의 목적이 강하시다면 거주가 아닌 투자의 목적이 강하시다면 굳이 여기에 주상복합 크게 가치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그런 주상복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울의 가장 큰 화두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큰 금액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을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쪽에 한 2억 이상 투자는 얼마든지 우리가 입지 좋은 곳에 투자할 그런 지역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은 아마 생각을 전환하면은 훨씬 더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이런 재테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생각을 좀 전환하셔서 아파트가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들 그런 지역이 서울에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서 대장이 될 만한 그런 곳에 충분히 2억대 투자하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시각을 조금 달리해 보시면은 아마 재개발이 좀 보이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조금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방향을 만약에 바꿔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큰 방향부터 잡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잡아드린 방향처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방향을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